지난 4월 경기 아리백 비전이 선포된 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아리백 신규 산업단지가 화성에 만들어지고 평택의 아리백 산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양간면 일원에 73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LG 테크노밸리. 반도체와 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오는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이곳이 첫 번째 경기 아리백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이나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설치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 42메가와트 규모인데 4인 가구로 따지면 약 6만 가구가 쓸수 있는 양입니다. 민간 기업이 자체 투자해 에너지를 자립하는 신규 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경기도의 앞으로 미래를 이끄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단지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마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할 거고요.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하나솔루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입주 기업의 아리백 이행 협력과 행정 절차를 돕기로 했습니다. 평택 산업단지에는 4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만들어집니다. NLX 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무담보로 조달한다는 게 특징. 국내산 모듈을 쓰고 지역 업체로부터 자재를 조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 전체 아리백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회를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화력발전의 비중은 줄여주고 이제 신재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태양광이나 저희들 풍력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에너지는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리백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길이 막히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국외로 공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작금에 도달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거를 극복해서 저 좋은 인류로 나가는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도는 행정 절차와 부지 발굴을 돕고 기관사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아리백 사업은 일석사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단 입주 기업은 지붕을 빌려주면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고 투자 기업은 태양광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게 되고 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도내 기업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기후 변화 또이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슬기와 용기가 있어야지 저는 대한민국에 큰 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하겠다는 경기 아리백 비전을 선포한 경기도. 신규 산단은 모두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고 기존 산단은 2026년까지 4조 원의 민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2.8기가와트를 확대하는 민관협력형 산단 아리백 상생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TV 뉴스 최창순입니다.